할렐루야. 추석에는 잘 보내셨습니까?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집 애기도 보시고 예, 연휴라서 또 오늘은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장년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십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메시지를 듣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자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얼굴 빛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 없이 주눅들어 있는 사람, 뭔가 사람을 피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어깨 딱 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을 때 그래요. 근데 왠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참 보면 뭔가 잘 되는 거 보면 같이 기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자신 없어 하는 사람, 뭔가 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뒤를 보면 뭔가 상처 입은 사람이 많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사업에 상처를 입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랬을 때에 왠지 얼굴이 그늘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채 오랜 상처로 눌려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병든 병자가 있습니다. 아마 얼굴에 수심과 그늘이 가득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늘 기력이 없는 채 살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 피해 살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은둔의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움 속에서 늘 쫓겨 살던 사람이에요.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 왜 두려웠느냐?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안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원래 좋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왕가였어요. 할아버지가 왕이고요, 아버지가 왕세자고요, 그는 왕세손이었습니다. 5살까지. 그런데 그 인생에 어려운 풍파가 어릴 때 임했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9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란 왕의 가문에 사람들이 다 전쟁 나가 죽고 몰락하고 멸절해서 어디 도망가고 이 나라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처지였어요.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가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사업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서 일하고 엄마는 여기서 일하고 아들은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고 뭐 이렇게 막 찢어진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도 거기에는요, 다른 문제는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왕가가 망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다음 왕이 튼튼해요. 역정무야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자녀들은 아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새 왕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왕이 전 왕의 모든 재산과 가진 것을 다 차지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관리였어요. 더구나 자기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서 오랫동안 찾아서 죽이려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친과 할아버지였던 그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유모가 큰일 났다고 두려워 떨면서 5살 된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이 아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양쪽 발이 다 골절됐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절며 살았어요. 자, 몰락한 왕족이고요, 두 다리가 절었습니다. 장애자였고요, 사람들 앞에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눈에 띄었다가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면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 특히 요나단의 후손 남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그의 종이었던 시바라 사람 부릅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얘기합니다.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리 숨고자 해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정말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 무비오셋은 숨어 살면서 두 가지 권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한 가지 권리는 알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권리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알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기 할아버지가 아무리 몰랐겠어도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라고 나서지는 못했어요. 자, 9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할 때에 그 종 시바가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이건 뭐냐면 그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고요, 그는 별거 아니라 찾을 것도 아닙니다. 다리 접니다를 강조,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병신 찾아 뭐 합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집안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종이 종의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마땅히 가질 그 후손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단 다른 식구들이 다 죽어서 유일한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자기 재산을 찾으러 갈 생각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권리 주장을 못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모르고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 사이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서로 간에 적으로 지내지 말고 서로의 가정을 끝까지 돌봐주자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분명한 보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 때문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내 아들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사단마귀가 두렵습니다. 떨며 삽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두려움 없고 안전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은요 종이 두렵고요, 나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두렵고요, 내가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 것이 두렵고요,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이 두렵고요, 모든 사람 피하면서 은둔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오셋의 기회가 왔어요.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약속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된 계기는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시행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왕권을 잡는 데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남은 족속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권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오랫동안 내정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들을 다 평정시키고 더 이상 문제없이 왕권이 다 확립되었을 때에 그는 과거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언약이 있어요. 9장 7절에 보면 그 언약을 추억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약속의 당사자는 죽었지만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 결심하고 찾아 나섰죠. 다윗은 그냥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9장 9절에 보면은요, 시바를 불러서 얘기하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마땅한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그에게 이양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할 의지도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말하거나 실천하기 꺼린 부분이 뭐냐면 사울의 남은 재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 종이 슬그머니 관리한다는 빌미로 자기가 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섣불리 손댔다가는 전 왕의 측근으로 알아가지고요 화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무주공산과 같은 그 재산을 종이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슬그머니 차지하고 얼마나 그 재산하고 잘 살았는지 아들이 열다섯 종이 또 종을 만들어갖고 종이 수분이 나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장할 만한 줏대도 없고요. 얻을 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무비보셋에게 하나도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다 있습니다.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약속을 실천할 의지도 있고 그것을 명령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갔을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을 얻어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때에 그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너와 내 아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가 잊고 있었던 모든 그에게 속한 권세가 다 그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 자격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것 바로 은혜라고 하죠. 약속에 근거한 은혜 우리의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비보셋의 과거와 현재는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진 현실이 그에게 눈앞에 똑똑히 보입니다.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요 나는 과거 황새손이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왕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의 처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기가 주장할 마땅한 목 자기의 상속분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가장 큰 권력사에 약속을 해줬어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또 무비보셋은요 왕의 은혜 아래에서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식사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나의 아들처럼 여기고 돌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잘나서 그렇습니까? 나라 위에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약속, 그것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다, 이건 공로라고 하는데,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추석에 와서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요, 지금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잃은 소유를 또한 되찾았잖아요. 9장 10절에 보면 땅도 양식도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잃었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원래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러면요, 와, 이전에 몰랐는데 소유가 많아서 좋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된 것만 해도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요, 할아버지가 사울이라는 거 말도 못했어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재를 아는 사람 밀고 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늘 고개 숙여 살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다리가 절개되었다고 해서 평생 이것이 핸디캡이 되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그가 예전에 그가 자기 자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9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화상, 자기의 그림이 죽은 개 같다. 이건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는 자도 없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이건 사는 이만 못한 인생이다. 개보다 못하죠. 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자아상이 아주 어두웠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구랑 비교해도 잘난 것도 없고, 아,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걸 알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내 뒤에서 나를 얘기해 줄 만한 아무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았다.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장 13절 보면 그의 이후의 삶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두 발을 다 절더라도 그를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사람, 왕이 총애하는 사람, 왕자 같은 권세를 지닌 사람, 과거의 상처가 씻겨집니다. 늘 땅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게 됩니다. 왕가의 일원으로 당당히 삽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해줬구나, 약속 붙들 때 감사하고 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준 것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받으려고 해요. 대가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무 노력 없이 주는 겁니다. 다만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받을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알고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누구한테 거저 줘야 되겠다, 선물로 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 또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어릴 때는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받는 걸로 기뻐합니다. 크고 나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줘야 될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디를 주어서 누구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장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땐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요, 내 인생에 이런 어둠이 있구나. 취직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의 건립이 되고, 난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좀 취직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믿음 가지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